생각이 들어가다 보면 골반이 머리가 골반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세를 낮추면 사실 준현이가 내 머리 밑으로 밀으면 자세가 더 안 좋아지고 거기에다가 생각이 스프롤까지 들어가면 이제 다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쉽게 풀려져요. 머리를 낮게 들어가면 안 돼요. 목도 힘을 주세요. 목도 힘을 주세요. 내 머리도 생각보다 늘 수가 있어요. 목을 이용하면서 목 힘을 주셔야지 여기 약하게 들어가면 여기 공간이 조금이 생기면 상반의 손을 이용하면서 머리 밑으로 아니면 바깥으로 밀면 내 자세가 바로 가요. 목이 약하니까 처음부터 붙여주세요. 그러지 상반이 내 목을 밀려고 그러면 공간을 주면 안 돼요. 머리를 계속 내밀어 주셔야 돼요. 상반 갈비뼈를 계속 붙여져 있어야지 상반이 내 머리를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공간을 만들어봐. 안 가요. 제가 목을 계속 힘을 주면서 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지금 손도 쪼아가지고 가슴으로 붙여져 있고 팔꿈치도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일었을 때 딱 붙은 상태에서 근데 지금 보니까 싱글하게 들어갈 때 일었으면서 손이 이렇게 흘려 내려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내 가슴하고 승마의 골반의 커넥션이 너무 약해요. 내가 승마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준현이가 조금이라도 버티면 버텨봐. 승마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안 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커넥션을 만들었으면 일었을 때 끝까지 커넥션 타이트하게 가슴으로 붙여주지. 준현이가 앞다가 오면 우리가 승마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덤프로 들어가요. I'm going to do a dump. I'm constantly killing space. 상반 페이스를 계속 움직이니까 디펜스를 하기 힘들고 그리고 넘어가면 좋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면 넘겨면 킥다운으로 이용하면 돼요. 상반 안 넘어갈지도 몰라요. Guys, you got really good base on my dumping. He doesn't go down, he doesn't go down, he doesn't go down. 그래서 계속 걸어가다가 So I'm constantly walking backwards, shifting his base forward, back forward. 상반 페이스가 앞으로 가고 And then I'm just going to all of a sudden change directions. 한 방으로 확 이렇게 반대편으로 밀어주세요. So I'm here, 뒤로 걸어갔다가 상반도 몸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I'm just going to switch directions. 한 방으로 앞에 확 밀어주시고 When I push and stop, 상반 몸을 밀면서 멈춰요. 이렇게 멈출 때는 제가 여기서 지금 여기를 잡고 있어요. I'm grabbing high up on the hip. I push and I stop. 밀어서 멈추면 상반 몸이 조금 더 움직이니까 생마의 다리가 좀 빠져요, 이렇게. His leg kind of slips out. I'm gonna go right on the knee. 여기 무릎으로 들어갈게요. 생마의 다리 들기가 되게 쉬워요. When I'm up this high, 다리 들러갈 때 좀 무거워요. It's kind of heavy, so I gotta push. 밀었다가 멈춰서 스쿼트 들어가세요. I'm gonna lower my body. 엉덩이 낮게 들어간 이유는 The reason why I lower my body is I don't want to pull his legs out of my arms. 팔 힘으로 생마의 다리를 세우려고 그러면 생마에 조금이라도 버티면 팔 힘으로 생마에 다리 올라오면 엄청 무거워요. But if I squat, 스쿼트 들어가지고 생마 무릎을 들으려고 그러면 내 다리 이용하면서 생마 무릎을 들을 수가 있어요. 버틸려고 해도 제 무릎이 훨씬 더 강해요. My squat is very very strong here. So I push, 밀었다 멈춰주시고 squat. Right on his knee, 팔 바로 여기 무릎이 있는데 I just bring my elbow, my left elbow high. 왼쪽 팔꿈치랑 천장을 막 이렇게 들어주세요. 다리가 올라가면서 And he's not very flexible. 준현이가 별로 유연하지 않아요. So he's uncomfortable here. 상당히 불편해요. But don't stop here. All I jiu-jitsu guys stop here. 여기서 jiu-jitsu 하는 분들이 레슨에 잘 못하면 여기서 멈춰요. His base is still pretty good. 상당히 베이스가 아직도 좋아요. It's hard to kick him down. 찬양은 상당히 버틸 수가 있고 If I try to dump here, it's so weak. 덤프 들어가면 너무 약해요. And another thing. 여기 상만 밟아버리면 무겁게 밟아봐. It can get heavy. 상만이 다리 밟아버리면 무겁게 될 수가 있어요. So if I can get his leg up higher. 여기까지 올라가면 Look, he's already about to go over. 상님이 이미 넘어가려고 해요. 준현이가 여기 밟아버리면 무겁게 밟아. He can't. 무겁게 밟을 수가 없어요. His leg's too high. Maybe I just push him over. 들면서 상만을 넘길 수가 있고. So let's do it again. I have a leg. 다리 잡으세요. 덤프 들어왔다가 승마 잘 쳐다보고 있어요. 반대편으로 확 밀어주시고 몸을 낮추면서 확 승마 무릎을 들어오세요. I hook this arm. 승마 발목이 있는데 팔꿈치 걸쳐주시고 중간에 잡았어요. And if I can just run, 뛰어가면 승마 몸을 펼쳐줄 수가 있고 Or 다시 한번 다리 잡았으면 I like to grab the inside of the knee. 무릎 안쪽에서 잡아주세요. I'll turn it out. 바깥으로 이렇게 틀어주세요. 상반 골반이 바깥으로 틀어지면 어색해요. It's awkward if you pull this knee out for him to stand. 마지막으로
come for the single leg을 잡았어요. I push my way up, I dump, 상반 안 넘어가요. Is that going down? Push opposite direction. Stop. Squat 해주시고 천장으로 올렸으면 팔 바꿔주세요. Pulling out. 생각 넘어갈 수 있도록. And then I'm ready.